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8월 1일 목요일인데요. 종목 상담 방송 한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주 편안한 복장입니다. 저기 해변에서 있는 복장 있죠. 상상하지 마시고요. 편안해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현우님 반갑습니다. S1 민조님은 S1 불러달라 이런 뜻이었습니까? 불러드리죠. 현우는 제 동생 이름과 같아요. 성은 다르지만. 자, S1 86,500원에 매수했는데 언제 매수했는지 알려주시고 비중도 좀 알려주시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 궁금하다. 가지고 있다 수익 좀 보고 매도했다. 아니, 김여사님이 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 조금만 더 공부하시고 제가 받아주겠다 하는데 받아준다는 건 좀 그렇고 채팅방 같이 하자는데 계속 튕기고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음에 한 50대도 안 받아줘요. 농담이지만 됐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질문했을 때보다 제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좀 악발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새벽에 뭐 4시 몇 분에도 나가야 된다 일정 잡혀있다 그러면서도 방송 들어오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애정이 있는 겁니다. 자, 혜림님도 공부도 하셔야 돼. 공부 댓글 왜 안 남기지? 혜림님 공부하고 계세요? 공부하고 있다 1번. 아니요, 못하고 있다 2번. 빨리 남겨보세요. 혜림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야죠. 자, 코오롱 인더 그럼 볼게요. 외국계 매수세 약간 잡히고 있고 거의 매수세 없다 보면 되고 공부하다가 휴가 기간이라서 쉬고 있었어요. 저한테 칭찬 안 받을 것 안 같아요. 휴가 때 쉬긴 쉬어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한 면도 있을 거고 아 이거 진짜 해서 되나 환멸도 느끼고 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겨내면 조금 더 나은 사람 될 거고요. 주식으로 말입니다. 딴 거 말고요. 인간성 말고요. 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보기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악착 같은 면이 있어야 돼. 악착 같은 면 누가 뭐라 하든 그럼 포기해야 될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신진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야 되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 쪼개야 되고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 줄여야 되고 본인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 줄여야 돼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박살났어요. 호락호락한 곳 절대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여러분들께 제가 저는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지게 해드리기 위한 트레이너가 뭡니까? 경험이 좀 있고 해본 사람이 예를 들면 헬스장 가면 혜림님도 트레이너잖아. 보컬 트레이너. 왜? 다른 젊은 애들보다 노래 경험이 있고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선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상승장, 대세 상승. 2017년도. 적당히 사도 잘 갔어. 근데 제대로 된 매매 타이밍 아닐 때 자꾸 달라들었다가 손절해야 되는데 좀 버티는데 적당히 올라가는 걸 허용해주는 거는 여기 타이밍이라고. 여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기 정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슬슬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하는 게좀 생겨요. 지금은 어떤가요? 박살났어요. 봐주는 거 없어, 이제. 이해되십니까? 오로지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무슨 말인지 알죠? 적어야 생존한다 이말 아니고, 그건 누가 재밌게 이야기한 거고. 오로지 제대로 된 회사, 실적 받쳐주고, 정말 거품 없는 회사 아니면 안 간다니까요. 바이오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분석팀의 분석에 의하면 여기 랠리 할때 랠리 맞습니까? 랠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랠리 할때 바이오자 달면 다 갔다 그랬어. 실제로 그랬고요. 몇배 올랐습니까? 3배 4배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셀트리는 비롯해서 심하게 뭐 10배 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대감, 그러니까 바이오주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 갔었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모양이 여기부터 슬슬 달라진다니까요. 고점부에서 박스권이고, 여기 한 단계 쳐져서 박스권인데 수렴하려다가 깨져버렸어. 이렇게 저는 올라간다고 봤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죠? 깨지고 여기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게 뭐? 넥라인 뭐가지 따겠죠. 비속어 씁니다. 중요하니까.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여러분들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개별 주식에서도 무시하면 안 되고, 지수에서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이 농담을 섞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지수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오늘.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겨우 돌파하려고 했는데 박살이 났어, 오늘. 그죠? 박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다시 중국에 관세 매기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지금 이것은 밤의 이야기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나스닥 선물, 그리고 지금 다우 선물이 0.68% 빠졌어. 이거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21선을. 오늘 밤에 빠진다는 겁니다. 거의 빠져요. 이래 되면 지금 7시니까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밑에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어, 선물이.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0.76. 그래서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추가로 더 빠지고 있어요. 0.40.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0.40이라는 거는 포인트고 0.14% 더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국도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2%대 지금 하락했고요. 그죠? 니케이도 1%대 하락. 니케이는 그래도 버틸 만한 자리가 있는데, 갖고 한번 볼까요? 갖고니 비교적 우리나라, 야, 갖고니 보세요. 갖고니 비교적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해외에서 판단하기로는 펀더멘탈 같은 게 대만과 우리나라를 펀더멘탈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이게 추세 돌파 이후에 이만큼 대박 깨진 건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대로 돌파하려고 폼 잡다가 대박 깨졌으니까 진짜 문제예요, 이거. 자, 종목 상담할 거니까 올려놓으실 분 올려놓으 주세요. 카톡 들어오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왜 남기라 하는가 하면요, 공부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댓글 남기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초대합니다. 올 하반기에 바이오.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아주 단타예요, 단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큰 흐름은 물론 잡고 있겠지만, 짧은 2, 3일 안에서 승부 보는 사람입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자면, 해외 선물할 때는 거의 스캘핑 위주로도 많이 해요. 1분, 2분 안에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20초 안에도 샀다 팔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강성 추주들이 저한테 반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단타 조장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전 단타 조장이 아닙니다. 시그널 나왔는데,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왜 붙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빠질 거 보이는데 왜 들고 있냐 말이죠. 중장기는 꼭 들고 있어야 됩니까?
팔았다 다시 사놓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야, 의외로 지금 7시 방송하는데도 많이 들어오시네. 퇴근 이제 좀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고, 지하철 안에서 지금, 채팅하고 계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유동적으로 할 겁니다. 야간 방송을 꼭 9시에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제 체력이 되면 지금처럼 7시에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너무 시간을 못 박으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어요. 아까 30일에 샀단 말이에요. 86,500원. 예.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오늘 잘 버티던데 내일 분할 매수.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자, 3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어줬고 내일도 스무스하게 오늘 비슷하게 좀 잘 버티주면 매수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 잘 봐야 돼요. 시장이 오늘처럼 박살이 나는데 잘 버텼잖아요. 그러면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있어요. 여러가지 정설이 아니고 풍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차트에서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시그널대로 하시면 돼요.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홀딩 시그널, 손절 시그널 다 방송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 확실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는 시그널대로 따르면 돼요. 저도 셀트리온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두 번 연속으로 손절하고 나왔어요. 타이밍이 분봉에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죠? 조금 빨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뭐 월요일날 적당한 시점에서 채팅방 우리 팀원들은 알아서 들어가서 10% 가까이 묶어놓잖아요. 그죠? 깨지고 다시 손절하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 또 시그널 나오면 또 손절하고,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치지 말고 만약에 끝까지 하시겠다면 매수 시그널 나오면 또 들어가야 돼. 몇 번 깨지고 나오면 겁나거든요. 자신감 빡 잃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단타는 단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중장기도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중장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직장인인지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경험 많은 분들인지 아닌지 제가 대화 나눠보고 접근한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게 맞춰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짧게 짧게 하시는 분인데 중장기로 들어가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라면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또 6만 초반 기다리다 풀베팅하면 물리지 않는 가격대. 본인들이 많이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하나 또 제가 지금 물렸거든요. 대박 물렸어요. 어저께 사자마자 간다고 좋아했는데 실적 발표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지금 다행히 5%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여기 돌려내는 모습 보고 5% 더 들어가라 했어요.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뭔가 하면 실적 발표 같은 거 나오면서 박살 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들어올리는 거 되게 많아요. GS 건설 이런 거 보실래요? 와, 박살 냈다고 대박 들어올리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잘 가다가 실적 좋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박살 내버려요. 야,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도 시장이 바닥권이고 막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막 돌아가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제가 바램을 하나 가지고 진짜 소설을 써보자면, 아까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지금 보시면 13,000개 가까이 팔았거든요. 이거 쭉 돌려보시면,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죠. 13,000개가 없어요.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1월 22일 날 딱 있어요. 딱 내려가 보면 계속 볼게요. 13,000 계약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000 계약 없어. 아, 너무 지나갔다. 또 하고 갔다 오는데요. 만 계약 하나 있고요. 이거 11월입니다. 제가 아마 13,000 계약 여기 있죠. 1월 4일 잘 기억해 놓으세요. 1월 4일 13,000 계약 1월 22일 있을 겁니다. 있죠. 11,000 계약. 그죠? 1월 22일 제가 1월 22일 날
감히 주가 저점을 예측해 봅니다. 라고 제가 방송을 올렸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아니라 이날이거든요. 1월 22일 날. 지수가 딱 빠지는데, 여기 일단은 21선 지지권이잖아요. 그런데 외국계가 매도가, 선물 매도가 12,000계약 정도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런데 현물을 많이 안 팔았거든요. 오늘도 현물을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한번 볼까요? 물론 3,000계약 같으면, 아니죠. 금액으로 바꾸면 외국인 480억밖에 안 팔았어요. 기관이 3,700억 정도 조금 판걸 수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 샀어요. 그죠? 이런 거하고 비슷했어요. 그 패턴이. 제가 돌려봤어요. 앞으로. 1월 22일 날 돌려봤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1월 4일 날 나오죠. 1월 4일 날. 1월 4일 날 13,000개 딱 패대기 쳤어. 그 다음에 쭉 들어 올리네? 오케이. 이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000개 비슷하게 판거 아까 여기 봤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 올리죠? 감히 저점을 예측하겠습니다라고 주식 기초 강의 보면 있어요. 야, 저는 이득됐고도 하나도 없는데 맞으면 본전이지만 틀리면 진짜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점 예측 감히 해보겠습니다. 5일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대박 밀어버리고 다 질리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밑으로 막 다이렉트로 밀어버리고 거의 반등도 못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 소설이 안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과 추세선 하단이라서 개 바닥했다가 들어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강한 상승 이런 건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기업님도 오셨고. 자, 하나투어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투어는 제가 지금 마련 거기 때문에 하나투어까지 같이 방송해보죠. 그럼 세 개, 세 종목 잠깐 이야기해보죠. 아까 코오롱 인더스트리.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턴 하려고 폼은 잡는데 아직 기다리세요. 하락 추세입니다. 자꾸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관심 가지라고요? 적어도 이럴 때, 적어도 이럴 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쪽 이럴 때 관심 가져야지, 언제 우상향. 그죠? 그래야 비교적 잘 갑니다. 이렇게 우하향을 꺾이면 잘못 가요. 힘들어요, 가기가. 가는 척 하다고 대밀리잖아요. 이게 추세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에 반등은 했지만 추세선 이평선들이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깨지고 빡 치고 가야 이제 이평선 다 돌려내면서 정배열로 돌아서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대밀려버렸잖아. 그러면 올라가봤자 6만 5천 원이에요. 이거 접근금지. S1. 자, 뭐라고요? 우상향하는 거 쳐다보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니는 뭐딴 것도 하대. 그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법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근데 기본도 안돼 있고 딴걸 하면 안 되죠. 기본을 먼저 하고 나중에 넘어가야 돼요. S1. 무조건 우상향. 처음에는. S1이 86,500원. 30일 날 샀다 그랬죠? 와. 이런 건 저는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연봉 떨어지면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우상향도 아니죠? 장대연봉이 이렇게 박살이 나면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싸 보인다고요? 더 죽을 줄 몰라요. 진짜입니다. 왜 이렇게 빠졌겠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야, 10% 빠졌네. 자, 이거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게 셀트리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날 살까요? 한다니까요. 10% 빠졌다고. 싸 보이거든. 예? 얼마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9만원에서 37만 갔어요. 3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살까요? 한다니까요. 진짜로. 보모 사는 경이 지인이 그래요.
이번에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 사람이 특징이 고점에서 따라가가지고 조금 먹고 나오면 좋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인격적인 비하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래, 문제가. 그러면서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안 돼요. 이렇게 큰 원목 떨어지면 밀린다니까요. 사는 건 양보해서 사야 돼요.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여기서는 올라갈 걸? 왜냐면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그것도 저는 하지 마라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했던 주식 상처 탈출 팁 한 17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엘리어트 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매수 타이밍이 나와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파동이 완성됐다는 것은 고점 부위라는 거거든요. 1, 2, 3, 4, 5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은 좀 자의적이거든요. 어쨌든 파동 완성되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1, 하락 A, 반등 나오면 하락 B, 그러니까 하락 A, B, C 중에 B, 그 다음에 잘못 깨지버리면 C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점 되잖아요. 고점 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어이,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닥터킹 25만원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깨지면 25만원 온다 그러고 단기간에 20% 이상 먹는 거 보여준다. 말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S1 문제 있다. 매수 타이밍 너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대 연봉이 깨지면서 넥라인 다 깨지고 있는데 사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추세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언제? 이게 안 깨지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지지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평선이 돌아서요.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데 대박 깨졌어요. 여기가 깨지면 모가지가 따인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원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 듭니다. 근데 여기 저점을 보고 들어가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매수 타이밍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점 권역이긴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세게 밀렸잖아요. 너무 세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 이상씩 막 빠져버리면. 그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5일선 돌파 시도 나와서 반등 강하게 나오면 모르겠으나 여기 88,000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 저점 여기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깨졌어요. 강하게 다이렉트로 깼어요. 여기 부위 그죠? 여기 비교적 지지권입니다. 지지권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어요. 내일이라도 깨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거래량 보십시오. 장대 음봉에 최고로 큰 장대 음봉에 거래량 섰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따지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여기 지지권 하나 딱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거 말고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평선 다 깨지고 장대 연봉 두드려 맞으면서 장대 거래 터지고 최고 안 좋은 거예요. 최고 안 좋은 거.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토 사자마자 지금 깨졌는데 짜증나요. 지금 6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저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거 지금 오늘 주가 매수 내지는 홀딩을 좀 하라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저 월봉상에서 보면 여기를 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지금 이평선이 이래서 그런데 이평선 바꾸면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탭이 왜 깜빡깜빡하지? 배터리가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 원칙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야, 이 시간에도 제법 들어오시네. 퇴근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30분에서 1시간 장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지. 240일, 120일에 지금 취지 받고 있어요. 그죠? 월봉상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보고 좀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딱 오니까, 자, 64,000건 정도 오니까 반등 강하게 나왔거든요. 펀더멘탈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투어의 시장 인지도, 시장 점유율,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여기 정도는, 괜찮은 권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차트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빠졌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적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 엄청 힘들었을 텐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내일이라도 이제 조금 반등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내일 만약에 강하게 밀리면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겁니다만 일단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 초반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6만원, 65,000원에 5% 이상 먹고 나온다. 자, 버프링 심한 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질을 좀 낮추십시오. 720 정도로 낮추시면 버퍼링이 좀, 조절된다.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조절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종목 상단까지 좀 해봤고요. 오늘 아까 기업님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살짝 들어갔다 그랬죠. 맞으면 1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질 매수 정도는 들어갈 만하거든. 그죠? 자, 기업님이 어디서 매수했는가 하면 여기서 매수했어요. 진짜 정석적으로 한 거예요.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왜? 여기가 저항이란 거 본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거든요. 위에 딱 하고 받치고 있고 지금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세게 올라 10% 넘게 올랐는데 더 간다고요? No.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제가 미리 아침에 28만 9천원 정도, 29만 정도가 저항권이니까 밀림에 적당히 던지세요. 여기 여지없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거다 패스하고. 예? 그럼 여기서 사면 좋지 않겠느냐? 밑으로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 더 주고라도 확인하고 다 돌려낸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조금 입질만 들어갔으면 좋은데 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약간 빠를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약간 밀려도 추가 매수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추가 여기에서 딱 반등하는 거 보고. 그죠? 이제 분봉 매매를 어느 정도 많이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적당히 안 밀리고 시장 모레 정도 시장 탁 돌아서면 딱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분봉 매매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분봉에서 어제 오늘 고점에서 고점 추세선 연기라고 하락 추세 돌파해서 잠깐 눌려준 곳에서 5% 매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했단 말이잖아. 그죠? 요렇게. 그죠? 이거 뚫기가 안 쉽거든. 원래 뚫었어요. 그죠? 살짝 더 뚫어놓고 땡겼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분봉 매매로 했으니까 좀 빠를 수 있다. 일봉상으로 좀 크게 보면 아직까지 좀 저항되고 밑에 지지대도 몇 개가, 세 개가 받치고 있으니까 조금 변곡 구간이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변곡 구간이라는 게, 그죠? 일단 그런데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너무 세게 깨지면 적당히 끊어내고 깨지는데 적당한 선까지는 버틸만 하다가 양, 이렇게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추가 매수 정도 하고 여기서 돌파 시도 넣으면 그대로 홀딩이고 만약에 대밀리고 비리비리 하면 던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역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습득력이 빠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부 안지영님은 버퍼링 좀 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그 화질 조금만 한 단계 낮춰보십시오. 720 정도로. 만약에 눈에 보시기에 안 나쁜 정도로 그러면 좀 나아진다고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느는 게 눈에 보여요. 타이밍 같은 거 이야기하거나 끊었다는 타이밍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터무니없는 곳에 잘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나아지는 거거든요. 아, 나아졌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딴지 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면피 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S5일 3분하고 비교하면, 아, 저 뭐야, S1 3분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근데 본인이 기준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안돼 있는 것 같아. 안된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면피 주는 거 아닙니다. 어느 분이 질문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라도 나아지기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그죠? 깨진데 무시했어요. 두 번째, 장대 음봉 무시했어요. 어떻게 그 가격대 오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돼. 진짜로. 세 번째 무시한 거. 장대 거래 무시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 무시한 거. 수급 무시했어, 수급. 그나마 하나 버틸 만한 거. 이거. 자, 이 85,000 깨지면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근데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상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여기에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10만원에서 85,000원까지 빠졌잖아요. 15,000원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지면 15,000 빼게 되면 7만원 갈수 있다는 겁니다. 7만원. 7만원이면 월봉이니까 여기까지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목표치로.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되길 빌겠습니다. 앞에 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분봉을 한번 볼게요. 말일 근처로 했으니까. 말이 30일인가 그랬댔죠? 맞습니까? 볼게요. 30일 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우상향입니까? 86,000, 8만 얼마에, 86,500원. 86,500원이. 여기 인근인가 보네, 그죠? 우상향 아니에요. 우하향이에요. 살데 없어요, 살 데가. 그죠? 그리고 분봉에서 암만 돌려서요, 도안 돼요.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이거 보고 사면 안 된다니까? 분봉보다 일봉이 더 우선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분봉보다 일봉이 더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해되셨다. 전부 다 1번 눌러보세요. 저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쌍방향으로 해야 좋아하지. 혼자서 뭐 두드리면 뭐 하겠어요. 19분 보고 계시네. 몇 명이 누른지 한번 볼게요.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도움 안될 거예요. 안 누르면 이름이라도 저하고 익혀놓으면 도움 됐으면 도움 됐지 손해될 거 없을 거예요. 야, 근데 조용히 듣고 계시네. 넥슨 GT, 넥슨 GT, 넥슨 GT 새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LG 화학 매수 시기. LG 화학 저도 보고 있는데 아직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와 계시네. 조희숙님도 자주 들어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십니까? 안 주, 그 댓글 안 다시는데 왜안 다는지 몰라요. 댓글도 달고 공부 좀 하고 오늘 뭐 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분명히 채팅방 초대해드린다 했는데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봐 전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원하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에서 댓글 다는 거잘 못한다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맨 밑에 하단에서 다음 동영상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를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댓글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핸드폰으로 공부하셨다면 그 댓글에다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로 공부하신다면 댓글 남기십시오. 그렇게 하신 본인들한테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 안될 겁니다.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놀랄걸요? 다른 게 아니라 대화 나누는 수준이 달라요. 그거 보고만 있어도 공부된다니까요. 제가 조용히 있는다니까요. 저는 차트, 주가의 흐름, 맥락 잡아드리고 안에서 분야별로 다 세분화해서 하고 있어요. 회계 전문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기업 분석을 해주고요. 질문하면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야 지우야 롯데관광하고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내 3개 보고 있는데 야 어떠냐 기업 분석 좀 해봐라. 네. 롯데관광개발은 몇조 규모의 회사인데 이익률이 뭐 영업이익이 몇 억밖에 안 돼요. 이거 완전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 중에서는 현재 재무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두투어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제가. 야, 근데 왜 하나투어가 더 가냐. 이날 제가 딱 뽑아놓고 난 다음에 여행 좀 관심 있게 보시죠. 한그 다음날 바로 5% 날랐거든요. 그래서 아 모두투어가 더 낫긴 하지만 인기주는 그래도 하나투어가 더 인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IT 분야에 삼무시기 회사 다닌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부동산, 그 다음에 아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아 등등등등 각자의 부동산, 아그 다음에 아 스포츠 등등등등 각자의 분야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리포팅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정주부들이나 그냥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정주부들이나 그냥 그 일선에 생활 일선에 계신 분들은 또그 나름의 충분한 내수 분야에 대해서 물가, 시장, 생활 물가에 대해서 말씀해 줄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건 경기거든요. 요새 뭐 쫄면이 잘 나간다더라, 뭐가 잘 나간다더라.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시너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으로 생각하고 패밀리십, 아 발음 괜찮습니까? 아까 괜찮다 했는데 F니까 패밀리십을 가지고 가족의적인 입장에서 서로서로 으쌰으쌰 해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요, 혜림님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자, 오늘 투머치 토크 되고 있는데 힘도 안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음악 듣고 계세요. 2분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이야기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렇지. 혜림님 밥 먹으러 간다니까 배 더 고파지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이 상당히 힘든데 우리 채팅방에서 나름 잘 해내고 있어요. 지금 자두님이 안 들어오고 계신데 아마 바쁜 것 같은데 자두님도 상당히 밖에 유료방에서 데미지 입고 들어와가지고 거의 안 깨졌어요. 거의 안 깨졌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알아가는 재미란 게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뭐 좀 공부하고 싶은데 자료가 잘 없어요. 있어도 찔끔찔끔 그냥 이야기해주고 말지 없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1회 정도는 무료로 보여주고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 결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140회 지금 올렸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볼 거 없는 거 진짜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용이 구리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1회부터 보시면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저는 신경 써서 정말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책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자, 구독자 제가 4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지금 1200명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뜬구름 잡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강연회도 했습니다. 닥터K 1000명 돌파 기념 강연회도 했고요. 2000명 돌파하면 서울도 갈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찾아가면 여러분들 더 편하게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목표 꿈이 큽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나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요. 뭐 제가 이득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하고 저도 큰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을 때 빠이빠이 하려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말입니다. 돈 몇천만원 잃으면 빠이빠이 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죠. 곱하기 억수로 공을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싶은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너무 힘들다. 낙동강에 가서 조퇴하고 가서 실컷 울고 오니까 좀 낫습니다. 제가 바로 저한테 전화해라 그랬어요. 제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주식시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훈계질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나오고 있죠. 제가 잠깐 스톱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차 이야기하는 건지. 자, 아니죠. 지금 나오고 있네요. 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송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니 눈 딱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능력이 안되면 같이 울어줄게. 제가 겪었던 오류들 여러분들 안 겪고 성공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욕 좀 할게요. 욕같은 새끼들이 옆에 꼬이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랬는데요. 아까 방송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멈추거나 제가 짜증내고 그래버리면 걔들 바라는 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제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또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더 하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채팅이 지금 딜레이가 되는지 아니면 궁금한 게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올라오면 제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 자 개개별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비교적 선방해가면서 판판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선방해 나가면서 전체 누적 수익으로는 수익 플러스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 사면서 가격 지킨다. 계속 올려 보시고요. 일단 기본 매수세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 과감한 배팅보다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깨지지 않는데 더 주력하면서 보수적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찬스가 왔을 때 그럴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 셀트리온 외국인 사면서 가격 지키는데 우상향일까요? 분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계속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죠? 자, 닥터케인 셀트리온 보초병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전문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일 업로드한 사람 아마 제밖에 없을걸요? 떠문떠문한 사람 있는데 제가 예측이 그렇게 안 틀렸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크게 안 틀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셀트리온 제가 또 보초병이니까 한번 말씀드려야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인근부터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구독자가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을 딱 방송하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조회수가 2,000조회가 뜨는 거예요. 아,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은가 보다. 그 이후로 셀트리온 맨날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도 됐는데요. 예측이 안 틀렸어요, 별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27만, 28만 원이 강력한 저항선일 것이다. 기다리십시다. 자꾸 그러니까 댓글 달려요. 야, 맨날 기다리라네. 언제 사냐? 언제 사긴 짜시야. 기다려봐, 임마. 이거 올라서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산다잉. 이제 여기부터는 짧게 한 사람 살수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매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28만 원까지 안 오니까 여기 위에서 이제 사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30만 뭐 1,000원 아 30만 2,000원 31만 원권까지도 막 가고 하는데 저항은 얼마다 말씀드리는가 하면 31만 원못 넘어갈 거다. 32만 원못 넘어갈 거다 이야기했어요. 넘어갔는지 한번 보실까요? 못 넘어가요. 이 방송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보시면 돼요. 방송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60일 인근은 지지할 가능성 높다. 4. 이후에 홀딩 전략을 드리는데, 여기서 홀딩 해라고 할 사람 잘 없을걸요? 왜? 위에 딱 누르고 있는데, 근데 홀딩 했어요. 왠줄 아십니까? 시장이 턴하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같이 홀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째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던지라 그랬어요. 적당히 챙겨 나가라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매수 시그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고, 반등 조짐 보여서, 한번 들어갔다가 깨지고 다시 반등 분봉에서 반등 조짐 나오나 싶어서 들어갔다 또 깨지고 그냥 바로 손절 끝.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가 기간이고 이날 매수 타이밍 나오고 우리 여기 계신 유로님이라고 계시죠? 그분 사가지고 여기 인근에서 청산. 그리고 오늘 또 조금 다시 재진입. 자, 일봉상으로 보면 3일이 올랐고 여기를 보면 좀더 올랐어요. 여기 저점을 보면 그러면 5일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사는 건좀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했지만 그 다음날 정도에 적당히 밀리고 그 다음날 3일째 2, 3일째 정도면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말씀하신 분 계신데 좀 떨먹떨먹했어요. 그런데 막판에는 이제 100주 살라고 하니까 10주 정도 사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은데 플러스로 버티내고 외국인 들어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상향은 아니고요. 아까 우상향인가 말씀하셨는데 우상향은 아니고요. 자, 하락하던 과정에서 자, 지지권에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이제 변곡점입니다. 밑으로 빠져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빠지는 게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밑에 또 탄탄하게 이평선들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 탐색을 상당히 할 겁니다.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줘서 위에 뻥 뚫어버리면 윗방향 갈 것이고요. 30만까지 갈 것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또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로님, 기업님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분봉 매매가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신 거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 많이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유승민님이 저게 바른미래당 그분이세요, 혹시? 요새 좀. 아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야, 방송을 또 50분 넘게 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방송 한번 끊고요. 진짜 진솔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던지십시오. 저는 제 경험에 의한 거 말씀드리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닥터K 무료 주식 대한민국에서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 무료로 이만큼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 중에서는 최강이라 생각합니다. 자부심 가지고 있고요. 확률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닥터케이 이용법, 몰빵하지 마라. 몰빵만 하면 누적 수익으로 불었습니다. 아시겠죠? 내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